면 14년을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게 지금 이 현대차가 한전부지를 14년 9월에 이제 낙찰을 받습니다. 여기 한전부지, 한전부지를 14년 9월에 낙찰을 받습니다. 그랬을 때 요 시기가 보면은 경기가 별로 안 좋을 때입니다. 안 좋을 때. 그러다 보니까 10조라는 돈이 큰 돈이었습니다. 평가는 3조였는데, 평가는 3조였는데 10조를 요걸로 샀기 때문에 이제 날들이 많았죠.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되면서 이 지역이 바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거나 뭐 다른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요 바뀌는 지역 요 시점에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, 여기 요 지역 이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죠. 확인 뭐를 하냐? 시세. 우리가 좀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얼마? 2억. 2억입니다. 2억. 2억으로 이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어요. 어디에? 삼성동에. 이게 뭐 불가능했다, 뭐 했다,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거를 요 근처에 2억이 아니더라도 요 언저리로 해서 이 지역을 끝까지 추격을 했던 사람이라면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. 거래 흐름이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이 지역에 또 위에 또 청담동 지역으로 넘어가면 삼익. 청실홍실. 이 재건축도 있고 요 블럭 자체가 상당히 개발의 호재가 같이 연동되는 지역입니다. 일자리 연동도 있지만 주거지역 개선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주변에 학군, 경기고, 봉은중학교. 봉은중학교가 언덕이라서 또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봉은초, 봉은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경기고등학교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완전 나쁘다라고 할수 없는 지역인데 이렇게 연결되는 지역도 이 지역입니다.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지역이 수혜 지역이 될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렇다 그러면 이거 과거 일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과거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지역이랑 동일한 모습, 같은 모양새로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. 그 지역이 어딘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거겠죠. 그래서 이제 영동대로 개발과 같이 또 개발이 가능한 지역, 그 지역이 어딜 것이냐? 용산입니다, 용산. 그래서 용산도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대형 호재,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구역이 적은 게 아니라 큰 구역으로 만들어지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역들을 한번 잘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